김명삼 기자의 맞춤 볼래. 좀 오늘 네. 좀 기름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서영규 최고위원 인터뷰 때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어떤 걸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아,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 집회. 네. 전국 집중 집회를 제가 현장을 취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모저모를 아, 그래요? 네, 그럴까요? 네. 제가 나왔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일단 네, 첫 번째 영상 보여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저 중간쯤에 찍었는데요. 네. 총 대형 화면이 3개 정도 되어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 여기는 이제 도로, 인도죠, 인도. 네. 인도를 가득 메운 시간이시고요. 네. 그래서 한 대략 주최 측 추산으로는 네. 토요일 날 나오신 시민들이 한 10만 정도로 네.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득 메운 그런 시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이번에는 그동안 계속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작가분도 나오셔가지고 작품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한 문화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요? 네,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네. 네, 보시면 보죠. 이번 정부 분들이 이제 한동훈 정부 부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태진 부적. 태진 부적. 그래서 네. 가수 백자. 그 백자 씨가 난 봤어. 백자 씨가 저기 있었어요. 잠깐 네. 백자 씨. 코너는 어떤 코너인가요? 아예 저희는 저 민족이라고 하는 코너인데요. 네. 저희는 저 태진 스티커. 이거 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는 참마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각자 자기가 부적을 쓰는 거예요. 꽂아라. 부적에다가 뭐 퇴진해라. 만약에 타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자 제일 유용. 그러니까는 지금 아무도 윤석열이 제일 유용인가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김건희보다도요? 가져가셔가지고 지역에 붙이신다는 거야. 자기 동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붙이시고 싶다고 지역에다가.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제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화를 냈는데 화를 냈더니 제대로 화를 내더라고. 지난주에는 저 부적 꽂은 게 아니고 조준동 많이 닮아가셔요. 감사합니다. 예. 뭐 말이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저기 부적을 꽂는 걸로 네. 바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또 다른 이모 좀. 예, 그리고 네. 현장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 누구요? 예, 그 윤미향 의원. 아, 윤미향 의원. 네, 제가 네. 만났습니다. 만나서 만나 뵀는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많이 수척해지신 모습이었고요.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쇼츠. 네. 보시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네. 쇼츠. 네. 사실은 검찰과 언론이 함께 힘을 합해서 사건을 조작해내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한 2년 8개월 동안 그 과도한 압수수색 그리고 누군가 고발하면 그 고발에 대해서 무조건 수사를 시작을 해서 그것도 선택해서 하죠. 사건을 선택해서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이런 일들을 제가 저와 제 동료들이 겪으면서 지난 시간을 힘겹게 보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다라는 것 절대로 그렇게 사유화할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런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들의 힘이지 않을까? 아무리 큰 힘이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 있다. 그건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 2년 8개월이라 말씀하시지 예.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초를 네. 겪으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그냥 꿋꿋하고 네. 의연한 모습 보여주셔서 예. 정말 반가웠고요. 또 계속해서 또 쇼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응원, 지지, 특히 민주시민들이 함께 격려하고 힘내세요 하는 한마디가 이게 이렇게 큰 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 2년 반이었던 것 같아요. 3년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사가 거꾸로 역행하고 있고 또 힘들게 갈궜던 그리고 읽어놨던 민주주의가 다시 거꾸로 추락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맞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다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고
과거에 희생했던 역사의 피해자들 그분들의 명예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존엄하게 올려놓는 그런 역할들 더 힘껏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촛불 집회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윤미향원이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촛불 집회에 네. 나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자기 활동을 확실히 하겠다고. 네,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되는 이 촛불 집회에 또 힘이 되셔서 네. 함께 갔으면 하는. 네, 저도 어저께 서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네. 그래서 날짜 스케줄 잡아서 적당할 때 네. 윤미향 의원을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솔직히요. 네네. 억측도 있고 그러나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뭐 무죄 판결을 받으셨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네네. 그런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번 집회 때 상당히 많은 시민이 나왔는데 경찰이 마지막 한 차선을 남겨놓고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열어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네. 보여주세요. 열어요! 열어! 누구한테 지금 차가 두 대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점점 조금씩 넓혀가지고 차를 두 대를 대보게 보내는 상황이. 그래서 보니까 이쪽 거예요. 인도에 많은 분들이 차 썼어요. 네네. 차 위쪽에. 지금 예. 네. 오디오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수신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들을 만나서. 경찰들도 누가 지시한지 모르고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저 적게 모였다는 걸 보여주는 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차가 더 붙어서 경찰들이 몸으로 막고 있으니까 경찰이 차에 칠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걸 조회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양산을 느끼냐고 이걸! 굉장히 위험했어요. 어디서 책임자? 여기 책임자 어디서? 아니 아무도 저걸 좀 관리 안 하더라고요. 아니 양차선을 줘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려고 한차선 주다가 양차선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니 저쪽 한차선은 그러다가 차를 양차선으로 줘서 사고를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조총대에서 바로 이 얘기 좀 하고 네 여기까지 보실 거고요 예. 아니 양차선은 안 하는 걸로 그러다가 그래요? 예. 예. 네. 제 생각에는 위에서 찍는 사진을 많이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시민의 꽉 차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만 명 보고 있는데 네. 뭐 경찰 추산 뭐 3천 명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저렇게 끝까지 차선을 내주지 않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네. 아직도.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어? 왜 그 시민들이 그 추운 날 주말에 나와서 그 외쳐대는지를 듣질 않는 거지 아예. 네. 어? 니네들 외쳐라. 우리는 갈 때까지 간다. 그걸 수용하고 그렇죠. 해나가야 되는 거를. 촛불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네, 점점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네. 2016년대 집회 성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드러냈던 이런 집권 카르텔들, 네. 이 언론, 검찰, 재벌 이들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목도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들을 바꿔내야 된다라는 것을 상당히 변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걸 가면 전 느끼거든요 피부리요. 네네. 그걸 몰라 이들이. 네. 그리고 이번 집회부터 매일 네. 매일 거기 매일 밤 농성을 그러니까 24시간 농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거기 행사와 그다음에 뭐 릴레이 단식 투쟁 이런 걸 또 촛불 행동 측에서 진행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에 관련된 네. 정보도 저희가 계속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형 좀 전에 나왔던 이석형 전 위원장이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니지만 이분은 민주노총에 빨리 합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고 있고 또 민주당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서영교 최고위원 인터뷰하니까 지역 단위에서 이 집회를 나가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 힘을 합쳐야죠. 맞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것을 100만
100만으로 만들어내면은 150만 딱 되면은 저는 끝납니다. 네네. 그날 현장에서 지역 민주당 그 지역 민주당 네. 깃발도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조신님이 반가워하시고 했었던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운데 주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어젠 좀 쉬셨습니까? 어제 조금 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뭐 인천 갔다가 뭐 남영희 위원장 만났다면서요? 아니요? 아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가족 뭐 저희 가족 생일들이 겹쳐가지고 네. 어제 나들이를 했는데 인천에 갔는데 인천의 곳곳에 남영희님의 그 프랜카드를 보고 반가워서 반가우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정치 파이터. 네네. 남영희와 오준의 정치 파이터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선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 중요한 분들이 저희의 뉴스 코멘트에 나오셔갖고 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 오늘 저희를 정리하고요. 내일은 우리 이재정 의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채팅방에다가 이재정 의원 좀 출연시켜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섭외해서 시간이 되셔서 나오십니다. 내일 이재정 의원과 또 우리 이재경의 시사청담 또 정치 파이터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후를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